자여 예수께 나오라. 어떻게 해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나 회의들을 하는 겁니다. 맹세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왕 마귀의 사자로서 지옥 세계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를 다할 것을 합니다. 시간상 마귀 창기는 생략 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민님요, 그것은 심플하다 아닙니까? 예수쟁이를요 싸그리 죽이비면 된다 아닙니까? 어허, 자넨 그리스도의 특성을 잘 모르는구만.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를 수도 없이 죽여봤지만 없는 일이야.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몇천 몇배로 그리스도는 늘어나게 하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야. 맞아, 그건 자네 말이 맞아.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기는커녕 자신을 죽게 만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안 믿던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효과를 냈지. 그렇소, 여러분들의 말이 맞아요. 회의의 목적은 과거의 반성이라기보다 현재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 드세요. 어서. 청민님요, 인간들은 예, 우리랑카는 달라갖고 예, 하나는 가시네를, 가시네는 머스메를, 그런 교묘한 이성 문제를 가지고 예, 멸망시키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예, 또 저기 뭐고 로마가 그랬다 아닙니까? 자네도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구만. 과거의 잘못된 성 문제에 관해서 현재 많은 얼마나 좋은 책들이 나오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셔가지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니까 별 효과가 없을 거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 물론 넘어가겠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걸. 10계명 제7계명 있잖아, 간음하지 말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왜 안 지키겠어? 워메, 너희들이 지옥 배신들이다면서 못담시 띵킹이 쇼타구만. 워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워메 요렇게롱 고렇게롱 생각한다요. 뭐 좋은 방법이 있나 본데 빨리 해보세요. 그다음에 성질 겁나게 급하고 겁나게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수쟁이들이 그러니까 내 갸들을 속이는 방법이 허벌나게 좋구만요. 금께 말이요, 허벌나게 말씀 보고 허벌나게며 허벌나게 금께 다 해보라고 하는 거요. 뭐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요? 워메, 내 아까도 말했지만 겁나게 성질이 급하구만요. 까지 마귀 말을 들어보란께나. 아글씨 겁나게 말씀, 찬송, 기도, 전도 다 드리란께요. 근데 오늘은 겁나게 귀찮고 오늘은 쬐게 피곤한께 TV나 보면서 좀 쉬고 내일부터 하자고 말해보리란께. 오늘은 꼬시듯이 내일부터 불나게 하잔께라 하면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의 우리 모습이 어떤지 잘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의 모습이 오늘 아침에 오실 때에도 옆에 속삭임들이 없었는지. 아침만 되면 싸운답니다. 그렇게 사단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끔 살살 꼬시는 거예요. 또 오늘은 또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든지 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게 사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그것을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 저도 어떤 때는 집에서 그래요. 책 좀 보려고 하면은 아, 그 전에 보던 연속극이 생각이 나서 시간만 되면 그 연속극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자꾸 우리의 성경 말씀 보거나 어느 집회에 가거나 그렇게 하려면 자꾸 다른 쪽에서 땡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다 드릴 것 드리게 하면서도 확실하게 믿지 않게끔 그렇게 속삭이는 게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모두 열심히 내어서 모이기 힘쓰고 열심히 무릎 꿇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실족치 않는 안식학교 학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오고 싶은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오시나 근심하지 말소 주 예수께 나오라 아멘.